안녕하세요. 백수익연구소 신소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. 일단 백스윙 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다 그래야 되나? 아니면 내 몸이 잘못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백스윙을 이렇게 올리면 지금처럼 상체가 좀 이쪽으로 기울어진 느낌도 들어야 되고, 그 다음에 팔이 앞으로 쭉 뻗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, 이러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백스윙이 작고 낮고 뭐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 멀리만 뻗으면 이게 이제 백스윙 탑인데, 그리고 치면은 훨씬 더 멀리 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스윙 가서 여기서 뭔가 올려야 되고,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귀 옆에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. 귀 옆에. 아, 내 귀는 여기 있으니까 내귀 요렇게. 예. 그 이제 나의 시야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귀 옆에 같은데, 이거를 밑을 보고 팔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굉장히 번쩍 들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이 팔을 높이 들게 됨으로써 다시 내려오는 구간도 엄청 길어지게 되겠죠. 팔을 올리니까 지금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? 리버스 피벗이 돼 있겠죠. 리버스 피벗 돼 있으니까 당연히 공을 엎어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어나서 치게 되겠죠. 여러분들이 이 턴을 할때 테이크어웨이 하고, 그 다음에 이 코킹을 이용해서 채 먼저 보내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뒤로 돌리면 돼요. 돌릴 때, 잘 모르겠다. 이 팔을, 특히 요 손목 부분을 멀리, 멀리 뻗어준다.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여기서 멀리 뻗어주면 몸이 정확하게 돌게 되겠죠. 그 이상 돌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이제 레슨 받을 때, 나는 뻣뻣해서 잘안 돈다 이러신 분들은 더안 돌겠죠. 그더안 돌면 요만큼 가야 정상인 건데, 또 요만큼 간 분들도 뻣뻣하고 얘기는 해놓고선 또 들어요. 뻣뻣하면 요까지 하면 되는데 굳이 또 들어가지고 더 힘들게 공을 치려고 하거든요. 절대 그러지 마시고, 백스윙 테이크어웨이 하고, 손목 코킹 하고, 여기서 이 코킹을 요 손목을 밀어준다. 저쪽 방향, 바깥쪽으로 밀어준다 생각해서 그다음에 스윙.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이게 여러분들이 턴을 할때 이렇게 양옆으로 돌면 좋은데, 너무 이 틸트 이렇게 이렇게 되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스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경우를 한번 항상 생각하시고 스윙을 지금처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와서 쭉 민다. 그래서 이렇게 밀면은 굉장히 좋은데, 이제 느낄 때, 이 틸트가 안 되면 뭔가 이 등의 텐션이라든지 뭐 어깨 이게 견갑골이나 이런데 이제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공을 세게 못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. 세게 안 들, 가볍게 들고 있어야 공을 칠때 힘을 쓸 수가 있는데, 들려 있을 때 이미 힘이 들어있다.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고 꺾여 있고 뭔가 등에 긴장감이 많이 있으면 칠때 오히려 힘들어서 공이 땅 이렇게 세게 못 치게 되겠죠. 그러니까 이 반대 현상이니까 한번 연상에 가 지금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. 지금까지 백스윙 연구소 신소장이었습니다.